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본래 제가 제 인상이 조금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뭐요 며칠 동안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4.15 총선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외쳤던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번 저희들 그 1침 직언을 통해서 뭐 민주당 놈들이야, 좌빨 놈들이야, 야단 쳐봐도 듣지도 않을 거. 우리 보수 진영을 향해서 그동안 쓴소리를 좀 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참 밝은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으세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의문을 많이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단적인 예가 이번에 나왔죠. 김태우 우리 그 후보 사무실에 누워 갔죠. 황교안 대표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호 대표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시간에 한선교 미래 한국당의 대표 전 대표죠. 그리고 공병호 위원장 그 시간에 그동안 참 사람의 감정은 있을 수 있죠. 뭐 개인적인 감정이든 뭐든 간에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접고 또 보수 단합을 위해서 참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보수의 모습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일침을 가하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를 아끼시는 그리고 보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까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본심은 보수 분열을 막자는 거였죠. 그리고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심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겁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문보다도 염려죠. 염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또 그걸 들추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우리 보수 진영 내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또 합세해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많이 흔들고 했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그분의 눈매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걸음걸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된 분입니까? 이제 그 리더십이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번 황교안 대표를 제가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한 45분간 제가 당대표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기다려달라, 기다려보시라. 자신만만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 공천이 우리가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양쪽에서 참 잡음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잡음은 발전을 위한 잡음이었다면 민주당에서는 아주 고질적인 갈등이죠. 고질적인 갈등이 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때가 되면 본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습을 하고 마무리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승리로 갈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김영호 그 공천위원장, 공천위원장께서 참 기분 나쁘게 아마 하차를 하셨을 겁니다. 그분인들 왜 잘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일침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저술한 저서를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정중하게 한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사퇴를 하셨고 편치 못하게 사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매정당이라 할수 있는 한국당, 이번 공천, 뭐, 그분들이 참 개혁을 주장하면서, 우리 공병호, 이 위원장과 함께 주도를 해왔는데, 그분들이 간 것이 뭘 그렇게 잘못되겠습니까만,
지금의 시대 정신에는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감각이 좀 뭐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인들 왜 두 분도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그분인들 왜 이 정치판에서 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시점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는 조금 달랐다. 또 태극기를 흔든 애국 시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좀 다를 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마침내 우리 김영호 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와 함께 동행을 하셔서 김태우 후보의 사무실에 가셨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저는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죠. 이건 과정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선교 대표 참 당을 향해서 정말 뼈있는 말을 한줌 또 안 되는 권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침 시간을 통해서 일침 직원실 시간을 통해서 사퇴를 얘기한 그 시간에 이제 4시에 사퇴를 했는데요. 떠나시면서 했던 그 말씀 하루가 지나면서 성찰하시고 사과하는 모습 정말 저는 이것이 보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좌파들과의 다른 점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또 있죠. 공병호 위원장. 저 또한 뭐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접겠다. 이제는 인터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세 분 모두가 공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세 분의 그 뒷 이 발걸음을 보면서 처세를 보면서 정말 저는 감동적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보수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좌파들은 달라요. 좌파들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아주 매몰차게 차버리고 매몰차게 욕지거리하고 떠나버리는 그들인데 우리 보수는 역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아직은 남아있다.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입니다, 우리. 자, 4.15 총선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오늘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4.15 총선을 잘 못하면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까? 감동의 눈물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 가슴에 차였던 이 엉어리를 털쳐내는 4.15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저는 선거를 뭐 여러분들도 많이 치러보셨지만 저도 출마까지 해서 당선도 되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선거 때가 되면 선거꾼들이 나타나요. 선거꾼들이 나타나서 특히 이번에는 후보들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번만큼은 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해주고 성심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보면 이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탈세를 하고 새롭게 오는 분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선거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만큼은 결단하자고요. 이번만큼은 새롭게 오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번 문재인 정권 우리가 새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고요. 저 또한 이번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한테는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심상정 뭐을 비롯해서 요소요소에 정말 이 아주 악질 좌파들 지역을 찾아가서 제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나서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지역에 가면 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터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인내하고 참을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번 선거 승리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한 장의 벽돌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이번에 보니까 공천이 잘 됐어요. 오늘 한국당에서 이제 40명의 비례대표 공천을 발표했는데요. 구도가 아주 잘 짜졌어요. 그동안 이제 뭐 지난번에도 잘 짰습니다만, 이 시대정신에 맞도록, 국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전략적으로 잘 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짜진 이 선거 공천자들 잘 보호해서 가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25%인가요? 25%가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보수 진영은요, 통합당은 45%입니다. 엄청나죠? 이 아주 이렇게부터 벌써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만 잘하면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 마침 저희들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 유튜버 어저께 날짜에 방송을 보시면 김문수 를 비롯한 또 몇 분을 제가 일침을 가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김경재 총재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그 낙천 회의장에서 김 총재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참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거기 있다가 또 거기서 제가 쓴소리를 좀 했어요. 왜 태극기가 몇 사람의 전유물이냐? 뭐 어저께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가는 그 내용입니다. 참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뭐 저다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들으시고 가셨으니까 아마도 뭐 우리가 4.15 보선을 참 총선을 앞두고 다 이렇게 화합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다. 이깁니다 우리가. 저는 이번에 143석에서 많게는 162석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 통찰력은 그렇다, 전 이렇게 판단하는데, 뭐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이 장난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사전선거 하지 마시고, 사전선거, 사전투표 하지 마시고, 본선거에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아셨죠? 이번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랜만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항상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